국민의힘이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다수석을 가져서 다수결로 그때 처리를 또 하면 되래요. 4년마다 한 번씩 그 심판을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의석을 못 얻고 소수정당이 돼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본인들을 탓해야지.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을 장관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예, 다수당이 되라. 좋은 말입니다. 다수당이 되죠.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 70년 역사에서 독재시대를 겪고 민주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중에 하나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문안을 가능한 한 줄이자. 그래서 선진화법도 나왔고 안건 조정위도 나오고 하는 모든 절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상서특검법의 경우에도 국회 추천의 사인에 대해서 여야 교섭단체 간에 2인씩 하자고 하는 것도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 당시에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국회의 정신은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가되 그 이면에 대화와 타협, 수기와 토의를 하라는 것이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건 최종적인 부분이죠. 그 과정 속에서 수기와 토론 서로 간에 깊은 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치를 갖는 겁니다. 지금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진행해서 입법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 또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비난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힘자랑 근육자랑을 하면서 입법 독재, 입법 독주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이 점을 생략해버리면 결국 모든 현상에 대해서 서로 내 탓만 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답변하는 입장, 그것은 그 소속 국회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권력자로부터 탄핵이라는 그 막중한 그 사안을 임했을 때 느끼는 충분한 소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그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지적을 하고 답변은 이렇게 하는 것보단 내가 하는 대로 조언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말조차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송석준 의원이 중간에 한두 번 나왔다. 이게 질서 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발언권을 정지합니까? 이거 완장질도 이런 완장질이 어디 있습니까? 유상범